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또다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문화재지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술한 관리와 이원화된 방제체계 탓에 문화재지구의 소나무도 재선충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승 77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삼방산. 재선충으로 말라 죽는 나무가 급격히 늘면서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이미 1,500그루나 잘라냈는데 벌써 500그루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예, 연말까지 가면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금년에 작년 대비 한 60%까지는 고사목 피해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 입구와 주변에 심어진 소나무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주사만 났을 뿐 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원도 없고에 시군들이 와서 오니까 뭐 따로 관리하는 그런 건데. 이처럼 문화재지구 내 재선충 감염이 심각한 이유는 재선충 방제본부가 아닌 문화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방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산림에서의 방제의 시기나 이런 전략보다도 훨씬 더 늦게 착수되었던 것이 아마 올해 이 문화재지구의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허술한 관리와 이원화된 방제 체계 탓에 소중한 문화재 지구가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와 전남 목포 사이에 화물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 K라인은 차량 25대와 컨테이너 300여 개를 실을 수 있는 6,800톤급 화물선을 제주 목포 항로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 운항한 뒤 다음 달 6일 정식 취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양항공해운도 다음 주에 5,800톤급 화물선을 인천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졌던 물류 운송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최악의 참사였었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규모 합동 훈련이 제주에서 펼쳐졌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운항하던 여객선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선미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여객선으로 투입됩니다. 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합니다. 여객선에 계류한 예인정에도 승객들이 하나둘씩 옮겨탑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들이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객선 주변에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현장 도착 1시간여 만에 여객선 승객과 승무원 100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 구조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실전처럼 여객선 화재와 침몰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배울 겸 이런 걸 실증과 같은 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면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물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요하네 못하겠네 해서 이런 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도내에서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간군 합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원과 구조 세력 간의 의사소통을 위주로 승객 구조에 대한 훈련을 했고요. 특히 슬라이딩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최단 시간 내 가장 많은 인원을 가장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해경은 매달 자체 훈련은 물론 1년에 한 차례 관련 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인명 구조 태세를 갖출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나가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꼭 챙기셔야겠고요. 내일도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8도까지 내려가 있지만 낮 기온은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부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섬적도 종일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낮 동안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수정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 인근 공터에서 50살 서모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윤활유 용기가 폭발해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서 씨가 쓰레기 더미 안에 윤활유 용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불을 지폈다가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채무가 1조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채무액은 6,92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3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보고서상 하수관거 정비와 도림미술관 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부채 4,27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채무규모는 1조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의회는 정부 자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7회 이중섭 예술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 앞에서 펼쳐집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리사이틀이 오늘 저녁 7시 제주대학교 아랍유즈홀에서 열립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오늘 낮 12시까지 우도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서양화가 김미령 전시회가 자연의 소리, 너의 몸짓으로 나는 말한다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이중섭 창작 스튜디오 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극단 판호가리는 내일과 모레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타고나지 않은 자의 꿈을 공연합니다. 오는 11월 16일 열리는 2014 제주 감귤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가 다음 달 3일까지 이뤄집니다. 제주시 독짓골 6길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예는 건축설계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7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5국에 22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림산업 김기영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0만 원, 제주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나눔 봉사단에서 50만 원,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30만 원, 고려페인트 김대수 씨 10만 원, 박정화 제주도 행정부지사 30만 원, 양창호 제주도 총무과장이 10만 원, 제주도 평화협력과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비축 토지는 매각 대신 장기 임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개발과 환경 보전,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용지를 확보해 토지를 비축하기로 하고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축 토지는 매각 대신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2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공동 목장 등을 비축 토지로 매입할 계획인데 상반기 응모한 대상 비축 토지는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늘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경기를 갔습니다. 현재 승점 3점 차이로 수원에 이어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는 경기 결과에 따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3위권 도약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유니폼과 사인볼,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거리와 넙치 시식회를 진행합니다.
한편 제주 MBC는 오늘 경기를 1시 50분부터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